네, 여보세요? 제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지금은 압구정고지만.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통해서 말하는 게, 얘가 여기 짱이다. 이분 별명은 뭐예요? 사실 별명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어줬죠. 구정고 핵바따로 지어줬어요. 왜 구정고 핵바따예요? 그러니까 손이 되게 두꺼워요. 약간 헐크? 186, 7? 에다가 지금 110kg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영화에서 보는 거 학교들끼리 붙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옛날이고 지금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애들이 그냥 야, 얘가 여기 짱이야 막 이러면 아 뭐 약간 그냥 뭐 약간 좀 키 제일 크고 막 이래서 짱인가 보다. 실제로 싸우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얘가 다 이겼다. 그냥 잽도 안 된다. 맞았던 거지. 상금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디 동네 짱, 어디 출신 짱 이렇게 보니까 뭐야? 내 주변에도 구정고 짱이 있는데 너 좀비집 한번 나갈래? 했을 때 나는 뭐 나가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문어나 찬성이나 팀 코리안 좀비를 좀 놀래킬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가 너무 편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편하게 하는 거야? 저번에 막창집에서 하다가 막 저희가 모아보면 찍었던데 어떤 거? 그 황정민이랑 막 아 여기 거기구나. 아 어딘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예, 이 분위기에 맞게끔 진행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일곤님. 그럼 좀 미리 좀 얘기했으면 좀 뭐 좀 정장이라든가 오늘만큼은 정장이 그러니까, 그죠? 포마드 머리도 좀 하고 그렇지 시가도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보를 직접 받았어요. 직접?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형편없는 막 파이터가 온 게 아니고 진짜로 이 그 지역의 짱이었던 분한테 분이었는데 그 사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제 지인 중에 있더라고요. 아 지인이 그러면 제보를 한 거야? 지인 제보를 했죠. 근데 얘도 깡패예요. 깡패야? 깡패? 네 진짜 현역 깡패. 상호 아니야, 너까지 갈 필요 없어. 아, 근데 깡패는 근데 진짜 잘 그러니까 어디 조직이야, 어디 조직? 얘는 세계에서 잘 나가는 깡패. 헐, 막 몸에 그림도 있고 그래? 맞아. 마피아? 아, 진짜? 네, 진짜. 온몸에 그림. 그럼 그 사람이 지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왜 지가 안 싸우려는지 모르겠네. 겁이 좀 많나? 그런가 봐요. 깡패인데? 아, 진짜 리얼 깡패. 얘는 진짜 리얼 갱. 아, 나는 코리안 깡패인데 그냥 한번 보자고. 한번 불러오시죠. 아이씨, 어디 있어?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깡패 맞아 음원 깡패 아 이렇게 막 게스트를 부르는 그 프로가 아닌 거 알잖아. 알지 아 근데 제가 어쨌든 좀비치를 보면서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찬성이도 찬성이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고 취지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자주 봤는데 딱 보고 계속 맨날 생각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지역의 짱, 뭐 약간 소문난 사람 뭐 등등등등 뭐 해가지고 그래도 나도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얘 말고 이거 리얼이다 리얼 그런 친구가 있는데 나도 한번 그러면 제보를 해볼까? 친구 중에요? 네. 궁금한 게 있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솔직히 우리 다 까놓고 합시다. 네. 찬성이랑 재범 씨랑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제작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새로 입학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그냥 얘가 짱이야.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진짜 제보해볼게 해서 진짜 뭔가 여기 그 제작진분들이 약간 깐깐하게 확인을 통해서 뭐 영상도 달라 뭐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동안 문어 싸움 많이 보셨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그 진짜로 그 친구가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친구도 맞아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괴롭힌 거 아닌데 싸움을 붙었는데 맞은 적이 별로 없대. 근데 얘는 진짜 짱이었어? 학교에서? 그지 짱이었지. 싸우는 거 봤어 그러면? 저는 직접 말려본 적 있고 싸우는 걸 말려서 근데 통제돼요? 한 5명 정도. 왜냐면 체이 좋으니까 체이 커요. 저랑 한 40kg 차이 나나? 그럼 그 친구가 싸울 때 재범 씨의 포지션은 뭐였어요? 말리는 거 얘기했죠. 그죠. 말리는 거. 말리는 거. 그죠. 이제 보통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들 옆에 이제
따라다니는 조그만 친구들 하나씩 있잖아. 왜 뭔지 어떤 건지. 왜 우리 둘한테. 아니, 뭐, 예를 들자면 그런 포지션이. 인정. 오케이. 아 괜히 옆에서 막 깐죽대고 그런 포지션 아니고요. 아니, 그냥 뭐. 어쨌든 저는 그냥 그때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는 연습생.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싸우러 다닐 때 같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만 봤고. 근데 궁금한 것도 네.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주특기가 있어요. 주무기, 뭐 숙박, 뭐 원투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주무기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저요? 네. 전 자연스럽게 도전자로. 자연스럽게 도전자로. 전 제보자인데요? 아, 물고 들어가려는데. 그 친구 혹시 제보자 닉네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닉네임이 그 압구정 핵받다. 압구정 핵받다? 압구정 핵받다. 잘 싸워요 진짜? 어쨌든 손 두께랑 이런 거 보면 그냥 이게 그냥 타고난 힘이나 이게 망사구나.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있어. 배우지 않아도 기본 빵은 하는데 배웠어. 그러면 기본 빵 이상인 거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선수를 어떻게 이겨요?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출연한 분들보다는 오, 그 정도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상금 탈 수 있을 것 같아. 아, 기존 애들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조언 아닌 조언한 게 그냥 턱 들고 막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은 우리 제보자분들이 제보자분 기다리시니까. 제보 내가 했다고 이 멍충아. 지원자분들 그러면 기다리니까 우리 그래. 지원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 네. 가봅시다. Let's go. 가시죠, let's go. 자. 조금 완전 비슷해. 야, 이거 진짜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진짜. 하긴 어색해. 너무 어색해. 저도 어색해요. 뭔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뭐 이상한 간이 의자 같은 거 앉아가지고. 우리 감성인데. 그러니까. 나 지금 우리 지원자분이 그러니까. 지원자분이 체격이 되게 많이 나간대요. 그죠. 몇 킬로? 몇 킬로? 한 110kg 정도 나가. 110kg로 저는. 키는? 키는 한 186. 뭐 정도. 고등학교 때는 180, 뭐 고2 때는 180 한 1, 2 정도 갔다가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자라가지고 힘이 좀 많이 썼어요. 남들보다 좀 이제 탄력이 좀 많이 좋았어요. 유연하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유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유도 선수 하려고 했다가 아버지 반대로 못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냥 취미생활로 간단하게 MMA. 이제 싸움자라는 걸로 유명하셨다던데. 저는 충남중학교 나와서 이제 부정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뭐 신구중 짱이니 구정중 짱이니 뭐 충남중 짱이니 뭐 8학군 쪽에 이제 뭐 강남연합 그중에도 서클 애들 뭐 말보르 서클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랑 시비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제가 다 꺾고 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몇 번이 싸움이 걸려오기도 하고 이기고 나니까 네. 자연스럽게 또 좀 그 당시에는 좀 유명해지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뭐 싸움을 잘한다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고요. 네. 그 이제 소문이 좀 그렇게 많이 난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강남 쪽에는 싸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에서는 뭐 유도라든지 무에타이가 되게 많이 성행을 했었던 때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애들 맷집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첫날이었나? 그때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뭐 너 좀 치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따로 와보라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스파링 하면 뜨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링이 뭔데 이렇게 하니까 얼굴 치기 없고 그냥 몸통만 치고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뭐 서열정리하는 거다.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맞짱 쓰는데 무슨 얼굴치기 없고 뭐 그런 게 어딨냐. 어? 이기면 장땡이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몇 명 때려 눕히고 나서 입지가 살기 시작했던 거였죠. 당시 혹시 별명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싸이 닮았다, 뭐 강호동 닮았다 막 그런 얘기 또 대두다 막 이런 머리가 얼굴이 커가지고 제가 사실 되게 많이 긴장되죠. 제가 직접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재범이가 한번 나가보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얼마 어느 수준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테스트 받고 싶어서 또 이제 정상성 선수님도 나온다 하니까 문호야 어떡하니 내가 이제 내가 사람들 저기 반응을 보니까 내가 문어로 걱정하는 게 되게 웃기대. 어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상엽이에요. 이상엽.
잠깐만, 친구면은 서른... 아, 그 어쨌든 내가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2년 뿌려가지고 사실 우리보다 한 살 어린데 그래도 나, 나랑 같이 나랑 같이 이제 학교 다녔을 친구지 친구지 우리 친구지. 아, 상인 뭐 비주얼이 진짜 완전히 마흔인데. 예. 네. 에이, 벗으니까 어려워. 아 그렇구나. 마스크 벗으니까 그 싸이. 싸이.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그 싸움 잘하세요? 저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이 진적은 없지. 짱이라는 얘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아 근데 막 시즌 1, 2 통틀어서 제일 싸움이랑 거리로 멀어 보이시는 맞아 비주얼. 성인 되고 나서는 얌전하게 그냥 회사 생활 하면서. 아 회사원이세요? 근데 확실히 네.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와서 그런지. 그래 깔끔한 게 차별화 말.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강남 같다. 아니 아니. 그 얘기를 안 들었다 그지? 아 강남 사람 족밥이다. 정찬성이 강남 사람들은 족밥이래. 근데 부산 출신. 어쨌든 학창 시절 강남에서 짱. 그죠. 네. 어쨌든 이제 그 상엽이가 막 이렇게 좀 되게 순하고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막 내가 짱이었어, 나 막 무릎 패고 다녔어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뭔가 약간 그런 상황이 부닥치면 이렇게 뭔가 쫄거나 뭐 이런 성격은 절대 아닌 거죠. 어떻게 근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신 학교가 강남 압구정고. 압구정고면은 네. 정말 되게 잘하는 학교잖아요. 강남 8학군고. 아, 그렇진 않았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공부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학교 가면 네. 내가 맨 뒤에 앉았어. 한 20명은 자고 있어. 그렇지. 강남 8학군인데? 맞아요. 근데 다 대학교 붙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대학교 돈 잘하네. 돈으로 붙은 건가요? 에이, 그런 건 아니죠. 에이. 지금 압구정 뭐. 압구정 B야? 압구정 돈 써서 대학교 간다? 압구정 족밥이라며! 난 그런 말은 안 했어! 학생들은 다 돈 주고 대학을 간다? 아니 뭐 그런 거냐 물어본 거지 혹시나!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진 혹시나. 않았어요. 나 하필 압구정 고등학교 공부는 했죠. 아니 제가 네. 강북 출신이라 왜 비웃어요? 왜 지금 비웃어? 야 쌤 오케이! 돈으로 대학 간대 돈으로! 강북 우습다? 압구정은 강북은 우습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강북 출신 입장에서 강남에 아무리 지네들이 싸움 잘해봤자 약간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한 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강남이 뭐 쥐가 세봤죠. 맞아. 왜냐면 강북이 좀 더 엄하다. 네, 왜냐면 좀 더 막나간 애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강남에는 그렇게 싸움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시절 때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막 짱이라서 막 싸움 많이 했다 그러던데? 전학을 왔어요, 제가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부산에서 약간 강남으로 가니까 이제 애들이 촌놈으로 보는 거죠. 아 맞아, 그냥.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막 스파링 뜨자, 맞짱 뜨자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네들을 갖다가 때려 눕히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그냥 조용하게. 아 원래 학교 잡으면 때려 눕힌 친구들 이제 다 강남권에 있는 그 학교 친구들. 아 그렇죠. 아, 네. 뭐 그래 맞자 뭐 강남 8학군이면 뭐 온실 속의 화초 느낌으로. 그냥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뭐 네. 좀 약간 좀 널널한 애들 정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참교육 몇 번 하고서 짱이 될 수 있는 동네가 강남이다. 자 오늘 강남 비아 3종 세트. 아 근데 진짜 이거 이름이 주는 그것 때문에 강남 압구정 고등학교 이름은 난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 일진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일진들을 이제 혼내는. 아 일진들 혼내는? 네. 일진들이 뭐 할 때 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애들을 갖다가 좀 이제 괴롭힌다든지 이럴 때 예. 그냥 좀 걔네들을 갖다 싫어한다는 명목으로 막 괴롭혀 애들을 때리고 불러가고 화장실 데리고 가서 때리고 이럴 때 그러지 말라고 이제 또 이제 그러지 말라고? 예. 근데 또 하필로 제 친구를 건드리면 또 아 친한 친구 건드리면 이제 그때는 말로 다 이르지 않고 그때 이제 손이 나가는 거죠. 우선 처음에 말로 하고 안 돼요 이제. 아, 네가 뭔데? 예, 그렇죠. 뭐, 약간 좀 협객 느낌. 약간 사람들 그렇게 얘긴 하는데 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제가 안 믿었던 거예요. 얘가 짝짱인 게 왜냐면 너무 순하고 약간 애들이랑 다 너무 잘 지내니까. 근데 네가 내 한풀 죽었을 때 전화 왔어. 근데 그러기에는 이거 뭐 작가님들 조사하신 거 보니까 뭐 강남 연합 말보로 서클 뭐 이거 서클 활동하고 뭐 그러면은 약간 좀. 그런 느낌 아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강남 그러니까 연합 뭐 그럼 뭐? 저희 강남 연합이란 좀 약간 폭력적인 서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이제 그치, 어디가 하나 있지.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포함된 어떤 서클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 친구를 막 건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제압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강남연합애들도 저한테 막 건들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말보로 서클은 뭐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혹시 다 말보를 폈나? 아니 뭐 그건 모르겠어요. 학교에 있는 좀 일진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말보를 서클에 포함된 건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아, 강남연합이셨고? 걔네들은 혼내줬다. 아, 강남연합이랑 말보로 서클을 해체시킨 장본인이? 아, 해체는 제가 못 시키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 형님이 무슨 되게 자극적인 기사였지. 그런 얘기. 그런 차이로 끌어들이기. 이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말려들어가. 강남 거리에서 많이 그러면 싸움을 뭐 다른 동네는 막 어디 막 골목 네. 뭐 어디 무슨 사거리 뭐 이런 데 싸우잖아요. 아. 그러면은 여기 강남은 어디에서 많이 싸워요? 뭐 로데오나 이런 데서? 저희도 로데오에서? 로데오에서 막 진짜 로데오 막 아유 죄송합니다. 야! 우! 렛츠고! 소리 많이 치셨어요 지금. 우! 딱히 어디가 정해져서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하면 그쪽으로 가고. 아 이게 진짜구나. 이거는 약간 말투가 네. 이게 신뢰가 너무 많이 가니까. 어떤 거요? 원래는 이제 막 자기 5천 번 싸웠어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나도 많지, 나도 많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너도 알잖아.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더 무섭잖아. 그죠. 그러니까 10대1로 싸운 적 있으세요? 알죠? 10대1로 싸운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 친구를 건드렸어요. 그 저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제가요? 아 그 건드린 그러니까 이제 맞았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재범 씨가 그때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아 재범이요? 사격받았어. 나 말보로 사건한테 맞았어. 달려가죠. 야 이 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있었어. 나 누구한테 맞았어. 네, 누구한테 맞았어 이렇게 애들 좀 불러줘. 근데 하필 그 친구가 이제 저기 나온 말보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근데 저는 막 욕을 엄청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친구 너무 욕을 찰지게 잘하더라고요. 욕으로 일단 잡으려고.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냥 닥치고 어디 학원으로 와. 무서워. 야 어디 학원으로 오래. 이게 강남이야. 야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것도 아니고 쓰레기장 따라가. 네. 야 어디 학원으로 와. 어디 학원으로 와. 야 갤러리 앞에서 만나. 알았어. 와 학원으로 와 이렇게 학원으로 하니까. 와. 예 그때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친구 두 명이 와가지고 저를 픽업해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원을 마치고 내려와서 그 친구를 같이 가는데 저 친구를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섯 명 이렇게 서 있었고 그 친구 두 명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 친구 있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저를 딱 봤는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의리 없다 도망갔구나. 도망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걔네들은 뭐 저쪽 매점에서 뭐 사 먹고 온 거 같아요. 그게 도망간 거야? 연습해야 돼가지고 제가 연습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돌아 나와서 이제 걸어가는데 사실 이제 혼자 간다는 그 압박감에서 제가 좀 약간 긴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다구리 맞으면 그렇지. 근데 이제 딱 가는 순간 친구 막 욕을 하더니 저한테 얼굴에 담배 연기를 확 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런 다음에 10명을? 10명 아니고 한 놈만. 한 놈만? 한 놈. 그 중에 걔가 우머리였겠지. 그다음부터 이제 끝이 났었어. 손이 빵이 진짜. 엄청 커. 그러니까 손 두께가 손도 커. 아까 얘기했는데 뼈대도 좋고 다승진 손에는 뭐. 저보다 작은데 야 손 진짜. 근데 뼈대도 이렇게 좋으셔. 살찐 사람 중에 그냥 살이 많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뼈대도 크시고 좀 그런 장사 체형이야 이분도. 어렸을 때 싸울 때 네. 그 뭐 사용하는 기술들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운동을 배워본 적은 그렇게 없었던 시절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제압하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 귀를 먼저 제압해야 되니까 목을 우선 잡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그때는 이게 룰이었지. 네, 룰이 여기 잡으면은 네. 와, 지금 친구가 네, 잡으면은 이제 뒤로 딱 넘어갈 때 네. 꽂고 그런 다음에 빵크렌치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또 이제 진짜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실제로 팀 매드에서 훈련하고 지금 이상수 형님이랑도 선수 제의까지 받은 그래서 그거 듣고 진짜 잘하구나. 이게 그냥 얘가 키 크고 힘 세서 보다는 진짜 뭔가 이 실력도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재범 씨 이 말 들으니까 나 확실히 딱 뭔가 좀 생겼던 게 재범 씨 그냥 자기 원서지 홍보하려고 친구 그냥 등 떠밀려서 나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선수 제의를 받았다. 이상수 형님한테. 처음에는 이제 제가 24살 때 저기
학교 근처에 있는 팀에도 본관이 있었어요. 그쪽에 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뭐 테스트를 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상수 형님이랑 같이 그래플링을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스윕을 했어요, 그 형님. 그때 당시 그 형님이 몸무게 어마어마했고 전성기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넘기고 나니까 형님께서 저한테 야, 너 힘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막 뼈 이렇게 만져보고 유연성 체크하더니 너 스푼 한번 받아볼래?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 어설픈 사람 제가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막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막 검증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얘기만 듣고 우리가 그렇죠. 뭐 본 적이 예. 본 게 없으니까 예. 우리가 검증하는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우리가 조금 시즌2에서는 좋은 소식이 생긴 게 상금이 올라갔어요. 아 진짜요? 얼마? 500으로 올라갔어요. 오! 다섯 배나 뛰었어? 좀 그 기준 좀 엄격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근데 체중이 문어보다 더 나가면 조금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직접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아, 줘야겠다 안 줘야겠다가 바로 나오더라고. 야, 뭐 너가 친구로서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실력으로 만약에 저기 인정을 하면 너도 아마 줘야겠다 할 거고. 혹시나 많이 터지고 그러면 네. 미안하니까 직접 줘요, 500. 시간 모르겠어. 너한테 얼마 안 하잖아, 500. 그죠. 500 얼마 안 하잖아, 너. 밥 한 끼 안 먹으면. 하지만 뭐. 여기 좀비트리에서 받으면 오늘 이제 회식 때. 아유, 좋지. 상금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베이비! 아니, 저는 근데 뭐 상금을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그지. 그렇죠. 아, 그럼 안 받아도 된다? 필요 없다. 아, 그 주면 거절하진 않지.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아니, 매니저인 건 알았는데도 네. 매니저 같은 매니저. 아니, 근데 진짜 돈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럼 이유는? 저는 그냥 예전에도 이제 운동을 한 적도 있고 선수 제의도 받아봤지만 근데 계속 못 해왔었어요. 이거를 제가 뭐 중국에도 계속 일을 하러 다니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가 된 거죠. 제가 나중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승패를 떠나가지고 인정을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한 거니까 예,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잘하는 그런 격투기를 하면 아마 예. 아 미치겠다. 그럼 이제 네. 한번 준비하러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고등학교 때 그 마인드로 파이팅! 파이팅! 준비가 됐는데 야, 이 돈 내서 싸운다고? 야, 이거 뭐 술집에서 진짜 술집에서 싸우는 거네? 야, 이거 이런 여기 와인바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겠다. 약간 느와르 영화 느낌 날 것 같아. 영화 이런 거 있잖아. 와, 뭐 이런 거 부서지고 해야 되는데. 야, 한 번쯤 이런 데 싸워보고 싶다. 진짜 약간 와. 그 위에서 약간 부자들이 지켜보고 막 돈 막 던지고 그렇죠, 그렇지. 와, 부자들이 술집에서 이기면 막 돈 벌고 진짜 영화, 진짜 영화다. 와, 멋있네요. 아무튼 뭐 준비 예. 다 됐습니까? 예, 옷은 다 갈아입고 자신 있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예 아니야, 자신 있어야 돼.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만 웃으세요. 예. 웃음 기 좀 빼주세요. 예. 예. 긴장 딱 하고 좀. 자, 이제 압구정 핵밧단님과 싸울 우리 상대를 모셔보겠습니다. 문어야! 아, 저승사자. 근데 문어 표정이 오늘 밝고 표정을 보면 우린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문어가 되게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 같아. 근데 야, 강릉은 진짜 이만했어, 강릉에. 아우, 여기다. 돌감자 진짜 이만했어. 진짜 작아 보였어, 그때는. 또 그때에 비하면 뭐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작아 보이네. 확실히 크긴 크시구나. 이제 몸 최대한 푸시고. 네, 해봅시다. 준비해봅시다. 네. 여기서 같이 모여서 재훈이 형 펴드릴게. 그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배웠고 보통 시간대 문아 이거 차고 왔어 오늘? 당신 뭐 돼? 아, 하나 남은 거 지켜야 되니까 거기? 전에 또 맞아가지고 아 마우스피스 검은색으로 했다 무섭게 와 진짜 무섭다 저승사자 같아 검은색 하니까 와 From Hell 야, 브롬 헬. 지옥에서. 지옥에서 왔다고? 무서운 건데, 어, 맞아. 지옥에서, 맞아. 선미, 제일 잘할래, 선미트만. 선미트만. 헤드 기어 아는데? 수고하겠습니다. 저어도 돼요? 네. 두 훅. 두 훅.
좋아! 잽 어퍼? 그래, 가자! 잽 어퍼. 오, 어퍼가 좋은데? 잽 어퍼 후? 오우, 어떻게. 오우, 배웠네. 야, 힘 너무 많이 빼지 말고. 배웠어. 힘내. 열심히 해. 바로. 네, 저희 편집입니다. 일단. 볼 때? 더 앞으로 돼요, 진짜? 예? 더 앞으로 돼요? 뭐 앞으로 돼요? 지금. 앞으로 돼요? 편한 대로 해요. 저희가 없죠. 아, 근데 머리 여기가 거의 닳든 말든. 아, 근데 이거 안 닳아. 점프는 안 하실 거죠? 아, 갑자기 막 니키 막 니키 막 이렇게 맞은다고? 파워가 있대. 네? 문호 긴장했는데? 바꾸었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뭐 두 분 다 이제 격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뭐 무드부나 뭐 척추라인 뭐 당연히 낭심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싱 글로브 끼고 하지만 MMA 시합입니다. 3번 2라운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케이. 터치 글로브. 네. 재밌게 재밌게! Let's go!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et's go, baby! 또 가기로. 자, 준비 레디? 네. 레디? 파이트! 파이팅! Let's go! 오케이. 레디 파이트. 화이팅 화이팅. 아니요, 아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지금 너무 쫄아 있어. 앉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뒤로 가면 더 많이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 위빙을 위빙 더킹 위빙 되었잖아요. 그거를 더킹 위빙을 위로 뒤로 가면 좀 더 세게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금 원래 변호 절대 이렇게 안 배웠을 거야. 좀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뭔가. 어쨌든 한 번 더 이러면 그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 이렇게 맞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본 적 없죠.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할 수 있어? 네. 어디, 어디? 자, 보자. 너 지금 약간 그 피하려고 하는데 너무 빨라, 못 피해. 영어, 그래서 가드를 해야 돼, 가드.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빨리 붙이고 앞으로 가야 돼, 좋아.
뭐 흥분해서 와, 흥분해서 말고. 흥분해서 말고. 가들, 가들. 가들. 눈 닦지 말고요. 자, 화이팅, 화이팅! 없어.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야, 근데 이제 하나? 한 방에 있네. 아, 발 뜯겼다. 아파 죽겠어. 어디 갔어? 많이 아파요? 어디 아파요? 이 턱이 아파. 턱이 아파? 아, 아니 아까 이렇게 맞아가지고. 다쳤었구나 이게. 근데 여기 하나 팀이 다쳤어가지고. 입 좀 볼게. 턱에서 만난 사연이었는데. 이쪽 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프로는 잘하네요. 예. 건물이야, 물겠습니다. 아이고. 와, 실전 다르네요, 진짜. 어때요? 네, 이제 프로 선수라는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압구정고 짱. 아, 압구정 또 이제. 압구정 고등학교에 또 네가 또 자존심을 우리 자네 그냥 그래도 잘 싸웠잖아. 아, 잘 싸웠어. 문화한테 어떻게 안 되지. 주특기예요? 하이킥이? 그러니까 이등치에? 킥이 은근 좋았어. 준비한 거 같아, 준비한 거 같아. 아, 그걸 준비했구나. 문호 잘, 머리통 날리려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아. 아, 근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저 저번 주 어땠어요? 친구 싸우는 거 보고서? 저요? 아, 그래도 그 킥이랑 이런 거 좋았고요. 처음에 재브가 좋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친구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가드로 좀 밀어붙이는 것보다 약간 피하려고 하니까 계속 맞더라고요. 근데 잘 싸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완전 그냥 일반인 해상원이잖아요. 근데 선수랑 이 정도로 그냥 도전하는 것 자체가 그냥 훌륭하죠. 이 정도면 짜치지 않은 친구다. 잘하셨다. 아까 여기 문호한테 발 좀 세게 날라왔는데 여기 가슴 맞았잖아요. 이게 좀만 내려왔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살짝 여기 좀 비껴 들어가긴 했어요. 예, 이거 얼굴 맞으면 큰일 났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어땠어요? 이게 좀 약간 흥분되다 보니까 아드레날린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드레날린. 근데 라이트로 턱 들어온 게 원래 여기가 지금 약간 손상돼 있는데 들어가면 양쪽다리 빡 들어올려서. 아, 맞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약간 기세가 확 죽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제가. 아프더라고요. 떨어지지. 만약에 턱이 안 아팠으면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아, 이기신 듯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아이고 지금 또. 아, 문어 펀치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오, 어마어마하게 세던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이랑 영상 보면서 펀치 머신 치는 거 사실 형님보다 제가 더 잘 있거든요. 왜 그래요? 고등학생한테 진 사람한테. 아, 얘보다 다 잘 쳐. 누구나 다 쳐. 고등학생한테 진 사람한테. 자신 있는데, 와, 근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맞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몇 달 준비해서 와서 해도 절대 안 될 것 같다. 어때서 뭐야? 파워가 좋아요. 아, 힘이, 몸에 그냥 가지고 있는 힘이 좋아. 파워다 힘이. 근데 아직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이게 조금 디테일이 부족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팀매드에서 선수를 해보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하나 하다. 이제 힘이 있으니까 기본 힘이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지금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파이터한테 할 얘기 있어요? 그냥 우선
뇌를 뽑아서 여기다 두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싸우면 더 말려요, 진짜. 아, 생각까지. 네, 본능에 따라서 싸워야지. 아, 생각하면서 싸우면. 본능으로 싸우면 이긴다. 본능으로 싸우면. 그래도 저보다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실은 2라운드를 갖다 이제 좀 버티고 싶었어요. 아, 근데 많이 받았어. 그런 것 같아. 많이 받았어.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잘 싸워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생각은 일단 압구정 잘 싸워주셨어. 압구정 강남 이쪽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제 승진이처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승진 씨가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 저희 또 다음 파이터 만나러 이동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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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딴 동네보다 좀 거친 느낌이 좀 있다. 네, 확실히. 여기 진짜 싸움 많이 날 수밖에 없겠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다 유흥이야. 와. 휘황찬란하다, 휘황찬란해. 저기도 다 유흥이야. 우와. 건물 전체가 유흥이야. 전체가. 칵테일을 만들어 드릴 텐데 잽! 잽! 뭐야, 복싱에서도 앞손이 세계를 제패한단 말이 있듯이 기본에 충실한 충실하고 앞손에 가는 건데 그럼요 제가 또 잽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나도 말하면서 잠깐 나 좀 내가 괜히 얘기했나 괜한 소리를 했나 이거 아 지가 얘기하네 근데 제가 이제 막간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잽을 맞고 잽! 잽 먹고 풀자 아니, 그냥 계속 맞는 거야 잽을 거기서 이제 잽 먹고 풀자 잽은 잽을 풀어야 돼 제가 어제 처음으로 그 경기를 완주했거든요 아 그 전까지는 약간 짤로만 보다가 근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 그대로 샵을 했더라고요 아 잽을 계속 맞으면서 내가 급해지고 마음이 술은 기분 좋게 먹어야 되는데 슬프게 먹으니까 조금 갑자기 되게 숙연했어 우리 주사 부리지 마라 아예 뭐 또 이게 또 직업인데 뭐 괜찮아요 그지 개그맨도 뭐 항상 웃기냐 또 무 안 웃기다고 욕도 얻어먹는데 뭐 넌 맨날 골 넣었잖아 못 넣을 때도 많이 있었죠 전 자유투 반밖에 못 넣었어요. 괜찮아 찬성아 그럴 때도 있는 거야